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벌교 유명하니까 꼬막으로 한 번만 또 불러주시죠. 꼬막 묵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보성 앞바다로 꼬막 먹으러 갈래. 툭치고 아니 툭치고 어느 지역을 가든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어야죠. 그럴까요? 오늘 보자. 무려 1000년의 차 역사를 자랑하는 보성에 왔으니까 요 노래 불러드리고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 차로 속을 달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원하게 한잔 드릴 테니까 보성 차로 속 달래세요. 막걸리 한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MR, 이니어의 MR 조금 넘어가시겠어요? 막걸리 한 잔 어느 소문난 천덕불은 막내 아들 장가가 알칸니가 빠져 실패도 춤을 출 뿌리야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만 인물은 그래도 내가 맞지요. 고산소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내 못을 박아 온난한 달래주시면 나라도 막걸리 나라도 막걸리 한가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온난하던 달래주신 나라들 막걸리 나라들은 막걸리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들 오셨네요. 추우세요? 네! 추우시죠? 네! 왼쪽 안 추우세요? 네! 중간 괜찮으세요? 네! 오른쪽 괜찮으면 앞쪽 소리 한번 쳐! 네! 아 추우실 것 같은데 소리 한번 더 쳐! 네!
앞서 우리 허중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추위와 맞서시고 우리 가수분들 응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이 마음과 그 감성을 제가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 마음 담아서 여러분들이 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찐이야 불러드리고 물러갈 텐데요.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늘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앵콜이 나오면 뭐 좀 노래가 또 해주실려나 모르겠다만 일단은 마지막 곡으로 찐이야 불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탁이었습니다. 다같이 왼쪽 오른쪽 앞쪽 소리쳐. 보성 뿜! 내 물건 가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다치! 내 사랑들